심기준 의원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. 원주 갑선거구의 유력 후보가 낙마하면서 민주당 공천 대진표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 이광재 전 도지사의 등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. 재판 직후까지만 해도 심기준 의원은 입장 정리가 덜 된 느낌이었습니다. 총선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다른 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2시간 만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개인적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며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. 또 원주 시민들과 당에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3년 동안 강원도와 원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. 이로써 원주 갑선거군의 민주당 공천 경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. 권성중 지역위원장, 박우순 전 국회의원과 함께 예정됐던 3파전이 깨진 것입니다.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심기준 의원이 퇴장하자 지난해 말 사면된 이광재 전 도지사의 등판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 개인적 친분이 있던 심 의원의 낙마로 이전 지사의 출마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. 이전 지사는 춘천과 태행 영평정 그리고 원주 갑 출마가 거론되어 왔습니다. 하지만 이미 두 차례 당선됐던 태행 영평정 선거구와 분구 문제를 안고 있는 춘천보다는 학창 시절을 보낸 원주 출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. 한편 공직자 사퇴 시한이 만료된 시점에서 원주 갑 선거구 예비 후보 등록자는 민주당 2명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신현상 예비 후보가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.15 총선. 원주 갑 선거구에는 현역인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이에 맞서는 민주당 내 공천 경쟁이 심 의원의 퇴장과 동시에 이광재라는 변수로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.